네, 쇼핑몰 플래너 2급 실기시험 8회를 풀어보고 있고요. 그 마지막 쇼핑몰 페이지 구축 능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코멘트 평점 타입 후기 설정을 하고 타이틀 이미지를 등록하래요. 먼저 코멘트 평점 타입은 게시판 메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메일에서 보실 수 있고요. 후기 더하기 Q&A 게시판 관리에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코멘트 평점 타입 후기 설정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이걸 작업했었죠, 이미. 그래서 후기 적용을 이미 시켰습니다. 근데 그냥 후기가 아니라 보니까 관리자 인증 후 코멘트 타입을 적용하래요. 그래서 원래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보시면 코멘트 평점 타임 후기 모음 게시판 적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맨 밑에 내려보시면 후기 모음 적용 여부라고 있습니다. 얘를 적용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주시고 마이샵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질문 가담 밑에 사용 후기 모음이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진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시면 보여지는 이미지와 비슷한 이러한 그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리뷰 모음 타이틀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타이틀 모음은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개별 디자인에서 타이틀 메인 디자인에서 타이틀 이미지 관리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메이크샵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게시판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타이틀들을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쭉 내려보시면 리뷰 모음 타이틀이라고 있습니다. 찾아보기 버튼 이용하셔서 리뷰 타이틀 열어주시고 하단에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마이샵 들어오셔서 사용 후기 모음에서 상단에 요 리뷰가 들어있는 거 확인하셨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마무리가 되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서 상단에 있는 주소가 잘 바뀌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회사 소개. 회사 소개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지 확인하시고, 예, 코멘트 평점 타임 후기 모음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팝업 창에 이미지가 잘 보여지든지, 배너가 들어와서 클릭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단에 있는 버튼들이나 오른쪽에 있는 검색이 탑10이 제대로 보여지는지까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 마무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